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오늘 제 아는 동생이 타조알로 요리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보내줬는데 저도 타조알로 요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타조알이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타조알. 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엄청 두껍네요. 이거 뭐 계란 아닙니까? 큰 계란? 뭐 후라이 해 먹어야 되나? 그래서 가장 만만한 계란말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난얘 깨는 게 문제인데, 그냥 안 깨진다 그래가지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처음 깨봐요. 뭐다 보니까 망치로 깨시더라고요.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불편해. 이거 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한 두께는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. 한요 정도? 안 나온다. 구멍을 크게 뚫어야겠다. 와, 진짜 양 어마어마하다. 와, 1리터 나오네요, 1리터. 솔트.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오늘 모양이 별로 예쁘게 안 나와서 속이 상하네요. 지금 이웃집 가족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반딱 갖다 드리면 좋겠죠? 김치전 볶았어요. 같이 먹으려고. 잘 먹겠습니다.
냄새가 안 난다. 그 계란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게 거의 없네요, 이거는. 훨씬 더 담백하고 좀 고소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. 타조알이 이게 한 49,000원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. 맛은 좀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경험이었고요. 또 새로운 도전, 재밌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요리 도전. 이게 확실히 그 끈이, 계란 흰자 끈이 있는 것처럼 끈이 두꺼워서 계란말이 할 때 잘 익히시면서 뒤집어 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망쳤어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